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장혜란입니다. 아, 열정 좋습니다, 오늘. 여기 앞자리 세 개 왜 남겼어요? 여기 VVIP 자리인데. 앞에 오실 분 이쪽으로 오세요. 딱 세 자리 있어요. 빨리 손 들고 오세요. 나 성공했다 하신 분, 빨리 앞으로 쫓아오세요! 아! 맞아요. 이렇게 열정이 좋으셔야 됩니다. 오, 네네. 안쪽으로도, 예, 예. 역시 우리 하나 더 들어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국에서도 정말 열정을 보이신 우리 사장님. 네. 제가, 예, 해모임 지난번에 두 개 얻어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예. 오늘 성공의 길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잘 붙여져 있죠? 네. 아유, 이거 귀한 건데, 이거 2억짜리예요. 우리 아까, 이은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너무 이쁘셔가지고, 기억에 딱 남는 이은실, 그때 팀장님이신가요? 아니었어요? 아, 네네네. 그때 우리 같이 한 팀으로 막 입고 해가지고, 영리더에 나왔는데, 그 사진 한번 좀, 예, 띄워주실래요? 아, 이때입니다. 이게 2016년. 네, 제가 아기 낳고, 2014년도에, 애터미 전업하러 나왔다가, 좀 있다가 아기 임신해서, 아기 낳고 나왔을 때가 2016년도예요. 우리 아들이 딱 7개월 되는 때쯤에 제가 다시 애터미 하러 이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배가 아직 이렇게 나와 있는, 예, 부어 있는 상태고요. 예. 아, 그때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7개월 동안 제가, 7개월 동안이 아니고, 아기를 낳고 7개월 동안이죠. 집에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기를 낳은 여자분들의 그 심정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 낳았을 때, 뭔가, 첫 애 낳으면 뭔가 이렇게 뭐가 하나 있는 게 없어진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랑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저는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너무, 뭐랄까요? 그걸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도대체 나는 이 아이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이제 한 평생 나를 믿고 이렇게 갈 텐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가난 또 물려줘야 되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결국은 애터미가 답인 거는 알겠는데요. 애터미를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7개월 동안 정말 짬나는 대로요. 집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 회장님 강의를 틀어놓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떠한 의지가 된 거예요.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야만 내가 희망이 생기고요. 이 불안한 이것이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7개월 정말 딱 되는 날, 그 전에 아이를 누가 키워줘요? 얘는 7개월이에요. 얘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아이를 누가 키워줘야 돼요? 누가 키워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애터미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에 계시는 우리 시부모님 몸도 좋지 않아요. 어머니도 지금도요. 집에서 나이는 많지 않으시거든. 70도 안 되셨는데 집 안에서 뭘 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시부모님 다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봐주세요. 네. 정말 딱 7개월 되는 그날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막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때 나오면서 사실은 7개월 아이를 두고 오는 그 심정은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집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정말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정말 미친 듯이 애터미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몰입이 우리 애터미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네요. 네. 제가 애터미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2011년도예요. 2011년도 애터미를 우리 집의 제품이 애터미 제품, 허접한 옛날 화장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주 허접한 예, 6종 화장품에 영양크림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 그 허접한 화장품이 하나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나름 고급 제품을 썼어요. 여기서 혹시 피부 관리 해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봐 주실래요? 발몽 뭐 이런 거 아세요? 기노 이런 프랑스 제품, 스위스 제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부 관리 샵에서는 고급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여자들은 그런 것만 보면 욕심나죠. 너무 좋은 화장품이라. 그래서 그것을 단품이라도 몇 개씩 사가지고 막 썼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화장품 왜 효과를 못 봤을까 생각해보면요. 조금씩 쓴 것 같아. 너무 비싸가지고 아주 아까워서 예, 조금씩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이 허접한 이 제품이 하나 두 개씩 생기면서 제가 그러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어머 이거 너무 좋아요. 촉촉하고 그리고 아주 확연하게 환절기가 됐는데 피부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 뭐 들어갔나? 우리 좋은데 싸면 무슨 생각해요?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잘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제품 써야 되겠다. 왠지 망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팔면은 망하는 길 아니에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 애교를 많이 부려요. 네, 그래서 듬뿍듬뿍 바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정말 아주 현명한 또 현명이 아니에요. 明显이 뭐죠? 확연하게 예, 우리 엄마가 이게 하안금 수술을 하려고 해서 하안금 수술이라고 하네요. 이게 늘어져 가지고 그 저기 강남에 가서 견적도 봤어요. 예. 저도 견적 봤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할 데가 없대요, 제가. 진짜예요. 예. 아니 그때는 날씬했어요. 날씬하게 코도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여기 밑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애터미의 그 아이크림이죠. 지금 말하면 더페임 아이크림이에요. 더페임 아이크림을 여기다가 진짜 듬뿍 바르니까 이게요. 밑에 한 줄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피부가 반짝반짝해. 정말 식당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의 피부가요. 강남의 사모님처럼 피부가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그러면 그냥 소비자로 쭉 쓰면 되는데 꼭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갖다줘요. 왜? 더 좋은 걸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허리 삐끗하는 바람에 우리 엄마가 집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변인성 단장님이 그때는 변인성 판매사님이 예, 우리 바로 위에 이제 저희들을 소개해 주신 그분한테 주변에 노는 사람 없어? 이러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남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제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들어보고 어머 괜찮다 이러면서 저한테 동그라미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그리면 어디 갔다 왔다? 다단계. 큰일 난다.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거 절대 안 돼. 막 이랬는데 근데 저는 나름요.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N사를 아까 그 N사가 아닐걸요. 글로벌 N사를 들어본 적이 있고 중국에서 정말 이거를 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만 들어가고 안 좋은 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는 해야죠. 맞죠? 맞죠? 보상 플랜 들어보니까요.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저는요. 더하기 덜기나 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만 들어가면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예, 숫자 이런 거 무서워해요. 그래서 애터미를 딱 들었을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 보상 플랜 다 풀어드릴게요. 네. 회원 가입하는데 돈 안 써. 매달 살 거 없어. 그리고 나부터 시작해서 두 줄인데 쭉쭉쭉 다 우리 거야. 보상 플랜 끝났죠? 네. 보상 플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다면 좋기는 좋은데 이런 거는 분명히 안에 뭐가 들어있을 거야. 뭔가 중국말로 하면 마오니. 중국말 알아들으시죠?
아, 못 알아들었어요? 뭔가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고 해쳐야 된다. 그러면서 애터미를 제가 들어보러 가고 그거를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고 쭉쭉쭉 다 주는데 이게 두 줄, 각자마다 두 줄이기 때문에 이게 재원이 어디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한 줄 주는 데도 있다 그러죠. 예. 네, 근데 잘 살펴보세요. 거기는 강제 조항이 분명히 다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 없어요. 그럼 이 회사 어떡할 거야?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두 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칙에 맞다 혹은 원리에 맞는 것이 제가 납득이 가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이런 사업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냐면 약간 사기꾼 기질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저는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N사를 제가 알아볼 때도 아 이거는 진짜 영업력이 뛰어나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좀 샬라샬라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는 혹시 나도 말 잘 못하는 나도 외국인인 나도 인맥이 없어도 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한테 너무 쉬웠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애터미는 마진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 마진 잘 보는 사람 계세요? 주변 친구들한테 가서 뭔가를 전달할 때 거기에 꼭 1,000원, 2,000원의 마진이 있다고 해도 전달이 잘 되시던가요? 네. 저는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애터미를 딱 했을 때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애터미 한번 써봐라. 치약 시술 너무 좋다. 막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한국에 와서 이거 하려고 한국에 왔나? 어? 거지야? 다 남아도 별로 안 남겠다.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네. 주변 사람들 이걸 겪으셨어요 혹시? 겪었는데도 여기 앉아 계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성공자예요.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으신 분들은요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터미가 처음 시작하면요 무조건 겪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두 갈래 길이 생겨요. 그래 내가 무슨 큰 돈을 벌겠다고 이거 진짜 이런 얘기 다 들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할까? 예.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요 바짝 오기가 생겨요.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강했어요. 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오, 약간 세나요? 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이 사회적으로 너무 나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내가 애터미 다단계를 하다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든 말든 여기서 해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기를 낳고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성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는 낳아져 있고 네. 그래서 맨날 정말 회장님 강의를요 엄청 갖다 부었어요. 머리에다가 그냥 네. 근데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업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요 엄청 연구한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왜 애터미 사업 너무 쉽지 않으세요? 간단하죠. 회장님이 우리 애터미 사업 너무 간단하다고 했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예. 쉽죠. 차가 없어요. 예, 비행기도 없어요. 기차도 없어요. 근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떻게 와요? 예. 걸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사실 아까 성공의 8단계 우리 이은실 본부장님께서 나왔지만 얘기하셨지만 거기 보면 방법이 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딱딱딱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저는 애터미 사업 하는 사람들을 성공하는 그 딱 포인트를 보게 되면요. 애터미에 대한 그 고민과 생각 그리고 알아보는 게요. 깊이가 엄청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생각이 되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말에서 하면요. 认知要提高. 중국분들 계시면 알아들 제가 번역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지 수준을 능력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 네, 아까 딱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고향이 어디세요? 심양. 아, 심양이에요. 저는 길림이거든요. 에, 우리 저기 남편의 고향은 무순이에요. 아, 그래서 역시 심양 근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살짝. 예, 나 아니면 남편. 이거요. 이것도 배운 거예요. 예. 근데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다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요. 아,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나다 생각하고요. 그냥 저 사람하고 내가 안 친해지면 사업할 수 있어요? 제품 전달이 돼요? 저분의 마음을 열어놔야 애터미 사업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것 또한 애터미 사업에 대한 깊은 인지와 그 심도 있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계속 끊임없이 탐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하나가요. 애터미 사업 하러 오늘 초대하신 분 스폰서님이 누구세요, 사장님? 아, 예, 옆에 있는 네, 사모님인데요. 사장님이신데 우리가 대부분 나를 초대해 온 사람이 나를 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대우해 줘야 되고 서비스 내가 저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땡겨왔으므로 저 사람이 돈을 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서비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맞죠? 근데 좀 지나니까 저분이 처음과 다르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고 그러면 갑자기 삐져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나를 서비스 안 해줘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터미를 깊이 파고든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의. 왜? 내 사업.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받지 않고 또 복지의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내가 내 파트너들을 10명, 20명, 100명을 다 서비스 한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꾸로 내가 위에 있는 오늘 초대하신 분을 내가 존경하고 받들어주고 존중한다면 이 일은 쉬워지는 거죠. 이런 제가 말하는 이런 인지라는 거예요. 생각이 전환. 너무 감사해요. 나 한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요. 이런 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전환이에요. 애터미에서 이런 생각이 전환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불평분한 불만이 여기 있어요. 왜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오셔가지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꿈과 목표 결단을 했을 때 그 결단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긍정적이 아니면 애터미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한 긍정이어야 돼요. 불평불만이 완전 사라져야 되고요. 내가 거꾸로 이 스폰서님이 나를 데려왔지만 거꾸로 내가 스폰서님을 이 사업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구나. 복제 생각하면요. 해결이 돼요. 이런 인지를요. 바꿔야 돼요. 이걸 빨리 바꾸면 내 사업이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지를 바꿔야 되는 부분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애터미 사업할 때, 지금 막 가입하시고 하신 분들 6만 원 받는 게 재미있으시죠? 근데 6만 원을 막 열심히 잘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폰서님이 매출을 여기 어디 매출이 들어갔는데 매출이 갑자기 25만 포인트에서 갑자기 50만 포인트가 됐어요. 구매를 여기는 50만 포인트 여기는 30만 포인트 그래가 매출이 딱 되니까요. 스폰서님 보고 뭐라고 해요? 날짜 좀 바꿔서 넣지. 갈라서 넣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맞죠? 네. 그 인지를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을
정말 두 줄 촥촥촥 해서요. 30, 30, 30, 30, 딱 70 되면 또 70, 70, 70, 70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 여기다 많이 넣나? 왜 여기 살이 많이 나오나?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평형을 맞춘다고 더 많이 넣나? 이런 인지로요.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실적은 무한으로 크라. 정말 창대하리라 하면서요. 그냥 팡팡 키워보세요. 예. 네. 우리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적어왔어요.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하면서 물건을 우리가 사서 이제 애터미 제품을 사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애터미 사업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네. 성공의 8단계 얘기 그렇게 많이 해도요. 제품 애용이 첫 번째예요. 네. 제품 애용을 하는데 그 제품 애용이 이게 투자다. 원래 내가 원래 써야 할 제품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애터미에 그냥 돈을 쓰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트 가서 써야 하는 것을 애터미로 바꿨는데 애터미에다가 돈을 썼다고 투자했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커피 마시고 차 기름값 떼야 되고 그쵸? 출장 가야 되고 맞죠? 호텔비 써야 되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나 애터미에다가 투자 없다고 했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돈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다. 그러면 보세요.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은 어떤 크기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크기예요? Small business. 네. 우리 동네에서 하는 비즈니스니까 커피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는데 저 멀리 기름값 떼고 내가 운전을 해서 수고롭게 가서 하룻밤 자면서 호텔 비용 쓰는 거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요.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마무시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국 가세요. 이번에 비자 다 풀렸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비자 필요 없어요. 원래 돈 쓰고 갔어요. 자, 이 비용마저 나라에서 우리한테 정말 큰 혜택을 주듯이 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좋아. 혜택을 주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빨리 중국으로요. 빨리 가서 연태로 가서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연태로 바로 가세요. 연태로 가셔가지고요. 석세스 세미나 다 참석하고 오세요. 거기 통역 엄청 잘 돼 있고요. 예, 들어보세요. 어떤 감동이 오느냐. 중국의 석세스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보다 훨씬 열정이 100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모든 정말 드라마처럼 혹은 한편의 정말 무슨 뮤지컬 보는 것처럼 쫙 펼쳐지는데요. 네. 가세요. 근데 간다? 내가 왜? 애터미 사업 그냥 옆에 주변에 좀 전달하면 되는 거 가지고 우리 동네 아주머니한테 좀 전달하면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왜 비행기 값을 쓰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빅비즈니스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사업을 해본다면요. 나가서 그 본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첫 번째 내가 한 사람도 전달 중국 가서 한 사람도 못 찾았다. 혹은 내가 초대를 한 명도 못 했다. 근데 내가 와서는 내 열정이 끌어가지고요. 내가 막 다다다다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린 그 힘으로 애터미 사업하지 않아요? 근데 작게 보면은 계속 내가 축소를 한다고요. 작게.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시면요. 더 큰 사람이 오고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많이 적어 놨어요, 진짜. 정말 제가 인지를 정말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제가 이걸 어떻게 또 알게 됐냐면,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의 부자, 지금 1위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잘 기억했으면 짱이밍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키도 작고요. 정말 볼품 없어요. 중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우리 뭐 마윈 봐도 네, 마윈 아닌데 이번에 저 새로 등급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딱 그 얘기예요. 저 여기서 딱 포인트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요.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이 업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인지 정도가 딱 바뀌면 여기에
그 자기가 그 바뀌기 때문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서 눈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좁게 보이고 깊이 파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작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크게 보신 분들은요, 웬만한 일에서는요, 감정상할 일도 없어요. 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근무하는데 누구랑 막 삐지고 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에 와서는 커피 여기 타드린데 여기 좀 다른 일 때문에 못 타드렸다고 삐지고. 네. 저도 어제 이제 파트너사님들 이제 애사답 참석했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애사답 하는 거 아시죠? 애사답 했는데 거기 카트 딱 쳐가지고요. 아이, 그게 이게 캡처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아, 정말 잘 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안 올렸어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에서 우리는요 삐지지 말아야 돼요. 네. 크게 생각하면요 삐질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잘 삐져요, 그렇죠? 네. 근데 크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삐지고 정말 이 사업을 크게 보면요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네. 불평불만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생기면요 나만 손해인 거 아세요?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설교를 들은 데서 또 한 가지 또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제가 성경 얘기는 잘 모릅니다. 예, 네, 근데 아는 만큼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출발해서 거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천천히요, 산책하면서 걸어둬요. 한 1, 2주면 들어간대요.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예. 네. 근데 결국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정말 몇 분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불평불만이 있고요. 만나를 내려주는데도요. 또 고기 안 내려준다고 그러고요. 네. 불평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한 조직에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 조직은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 무서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인대 칭하라, 칭찬하라, 인사하라, 밝게 웃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요, 불평불만이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이 들어와야 된대요. 내가 이거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면 안 없어진대요. 긍정이 딱 들어오면요, 빛이 하나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샥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 그걸 없애면 우리는 정말 같이 합심해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것도 한 애터미 사업을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요. 다 풀린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아, 잔소리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 네. 오늘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가시다면 정말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나서 주변에 정말 싸고 좋고 해서 주변에 막 전화할 것 같았는데 딱 나가서 얘기하려면요. 할까 말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한 거죠. 그,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개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요. 그냥 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갔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을 그때 써본 제품이 6종 화장품, 그리고 치약 칫솔, 그리고 샴푸, 그리고 해모임 가끔씩 한 번씩 먹고 이 정도 이렇게 쓰고 있었던 때였어요. 애터미 제품이 화장품이 정말 좋다는 것은 예 느꼈지만 아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미친 듯이 좋아하죠.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그렇게 좋나? 이 사업 하러 왔긴 왔는데 정말 저렇게 좋나? 저 사람들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애터미 사업을 하면 이제 센터로 출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요.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요. 대화예요.
아유, 나는 어제 이 제품 써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어제 누구한테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여자들도 수다 잘 틀잖아요. 밖에 나가서 했던 얘기들을 그냥 다 여기다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데, 하, 너무 좋은가? 제가 애템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6종만 쓰지 4종을 쓰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피부가 아직 제가 만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4종을 써버려요. 4종을 딱 쓰고 팩을 하기 시작하는데 피부가 정말 많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지금도요. 제가 좀 게을러요. 그래서 어떤 때는 팩을 했다가, 아, 이제 막 강의를 해야 돼. 그럼 열나 또 팩을 해요. 며칠. 왜냐면 그게 진짜 119처럼 아주 급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쫙 하면요. 피부가 정말 밝게 되면서요. 반짝반짝 하면서요. 그리고 누가 보면, 어, 요즘 이뻐졌네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안 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약간, 요즘 살쪘어요? 이런 얘기 막. 근데 팩을 하잖아요. 살은 쪘는데 얼굴은 작아졌다 하고요. 쫀쫀해졌다고요. 피부가 딱 이렇게,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어, 애텀이 4종을 써니까 이런 효과구나. 확 바뀌어지니까요. 제가요, 갑자기 애터미 제품을 그냥, 어머머,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이 8,000원 해? 어, 지금 8,800원이죠? 네. 어떻게 이런 좋은 제품이 8,800원 해? 막, 이게 가슴 들여오는 거, 느낌. 근데 막 아침 일어났는데 막 피부를 만졌는데요. 내 피부가 막, 오, 막, 막 촉촉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 세수만 해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확 오니까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 못 해요?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라고요. 그냥, 어, 이거 좋으니까 써보세요. 아니면 뭐 세일즈하는 느낌. 막 살살살 꼬시는 느낌도 아니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해보세요. 그리고 딱 5일만 먼저 일단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가슴 저리게 정말 좋았을 때는요. 느낌이 달라요. 세일즈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좋은 제품을 당신이 못 쓰면 난 정말 안타깝다. 네. 근데 애터미가 받쳐주는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못해요. 못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달하는 거예요. 옛날에 싸고 좋다 써봐, 싸고 좋아 써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저는 지금 애터미 한국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잘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쉽고 잘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한테? 맞아요. 자랑. 그리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잘 써야 된다고요.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로 잘 써야 될까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요. 포인트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완벽하게 바뀌어야 돼요. 살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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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빼야 된다고요. 응. 얼굴 칙칙하죠? 반짝반짝해져야 된다고요. 응. 샴푸 열심히 써야 된다고요. 살을 빼야 돼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요. 15kg 뺐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자기 집으로 와라 와라 해도요. 누가 안 와요. 초대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와요. 15kg 쫙 빼고 나니까요. 주변에 엄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동안 애터미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터미 제가 최근에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P를 하시는 분이 그 친구가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상대방 회사를 깔아뭉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는 얘기가 애터미 시스템 좋다. 근데 뭐 제품 괜찮아. 뭘 괜찮다고 하냐면 아마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못 따라와. 다른 건 괜찮아. 뭐 쓸만해. 뭐 이런 이제 애터미 쓸만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보여주시라고요. 내가 정말 애터미 제품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고 혈당 좋아지고
고혈압 좋아지고 되죠? 예. 잘라도 돼요 이런 거요. 예. 좋아지고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진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애터미 제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아니에요. 아, 확신 없는데? 확신 없는데요? 혈당 수치 내가 얼마였으면 그게 내려간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살이 얼마나 쪘으면 그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내 피부 옛날에 어떤 피부였는데 지금 어떤 피부로 바뀌었는지 보여주세요. 수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어때요? 물티슈 하나 써. 이 사람은 계속 물티슈만 사. 아. 우리 예전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 울진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요. 판매사 직급 도전하는데 뭘로 판매사 직급 도전하는지 아세요? 휴지, 물티슈, 간장, 화장품 세트 팔아본 적이 없대요. 시골에. 아, 그걸로 판매사 갔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로도 간다고요. 지금 그 시골에는요, 정말 애터미 물티슈 안 쓰면 간첩이에요. 얼마나 물티슈 사는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물티슈도 쓰고 그 사람이 정말 애터미의 화장품을 아직도 못 민다 그러면요 물티슈 쓰고 티슈나 애터미 그거 다 넣으라고요. 화장품 못 쓰고 샴푸만 좋대. 집에 뭐 이런 샤워질 좋대. 그러면 그 주방이 아니고 욕실에 있는 거 다 바꾸라고요. 욕실에 우리 들어갈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 바꿔주라고요.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몸이 안 좋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지금 현재 상태를요. 정말 전문가처럼 쫙 분석을 해가지고요. 당신한테 맞는 것을요. 확 몰려주지 말고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 정말 전문가처럼 해서 주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 만큼 바꿔주라고요. 그리고 후속관리가 뭡니까? 그분을 정말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위해서 내가 바꿔주겠다. 애터미 시대가 이제 바뀝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세종시에 병원이 생긴다고 했죠. 건강검진센터.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엄청 하시고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요. 차트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오면요.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불렁거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 그러십니까? 애터미가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품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말 후속관리 잘하면서 전달만 할 수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월 200은 다 가져가요. 더 큰 성공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저는 이게 애터미의 현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요.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분당탑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맞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노재용 본부장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엄청 열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강의 다 했어요. 오늘 하고 싶은 거 진짜 열나 짜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사진 있나요? 혹시 내가 제일 앞에 여기 앉았던 사진요? 아, 여기 없나요? 여기 있어요. 예. 예, 제 자리요. 거기 총장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에 정말 많은 석세스 세미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이 자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저렇게 앉아있으면요.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과연 성공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애터미의 보상 플랜으로 봤을 때, 애터미의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다 성공해야 맞아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에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 못할까? 네. 생각 바뀌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정말 예를 여덟 가지를 들어왔거든요.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중요한 예를 여덟 가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딱 바뀌고 나면 불평불만이 없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무조건 성공해요. 100% 성공해요. 성공 못하면 장지릴게요. 제 손에. 네. 저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가 있었고,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고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제가 짧게 했지만 네.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할게요. 중국 얘기를 안 했네. 아, 중국 얘기 좀 했죠. 그죠? 예. 네. 어쨌든 짧은 강의 좋죠?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생각들을 바뀌어서요. 끊임없이 스폰서님, 스폰서님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하세요. 스폰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중간에 포인트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 예를 들었어야 하는데 안 들었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스폰서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나의 인지 그 수준을요 계속 높이세요. 더 크게 애터미를 보세요. 스몰 비즈니스를 보지 마시고 정말 빅 비즈니스로 보게 되면요,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돼요. 어쨌든 해결이 돼요.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빅 비즈니스 애터미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사업에 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